뜯어보자. 와 진짜 드디어 여는구나. 중고에서 구매한 게 아니고 플랜이 받은 거예요. 진짜 중고에서 구매한 것처럼 생겼다 이거. 너무 오래돼가지고. 우리가 산 게 아니고 받았어. 자 오늘 이사 온 기념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컴퓨터를 풀 세팅하면서 탑뷰 캠을 설치를 했는데 이걸로 뭘 처음 찍고 싶었냐면 아주 예전에 제가 구독자 수 10만을 넘으면서 받았던 실버 버튼 개봉기를 한번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그동안 한 번도 뜯지 않고 계속 구석에 처박아 뒀던 실버 버튼 개봉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. 이 키보드 좀 꺼져봐! 맘마메야. 굉장히 낡았어요 지금. 종이 상자. 난 5년 전에 받은 거. 사실 5년 전은 아니야.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한 4년 전? 2, 3년 전쯤일걸? 안 예쁘잖아. 이사하기 전 집이 보여줄 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꼭 여러분들이랑 의미 있게 뜯고 싶다 해가지고 안 뜯었었는데 뜯어보자. 와 진짜 드디어 여는구나. 중고에서 구매한 게 아니고 플랜이 받은 거예요. 진짜 중고에서 구매한 것처럼 생겼다 이거. 너무 오래돼가지고. 우리가 산 게 아니고 받았어. 근데 그거 아세요? 실버 버튼 한번 받았던 사람이 이런 걸 분실할 수 있잖아. 유튜브에 신청해가지고 다시 구매할 수도 있다. 간다. 하나, 둘, 셋. 와 스펀지가 들어있어요. 너무 아름다운 스펀지. 뒤에 안내 메시지가 있네요. 아,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인사겠죠? 와! 그 밑에 실버 버튼이 있네요. 생각보다 조그맣다. 그냥 딱 예상한 만큼의 크기네. 그냥 나무네? 나무예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플레임 TV 10만. 아 이거 뭐야? 몰라. 반사돼서 얼굴 보였어? 아 내 얼굴만 보인다고? 아차 못생겼다. 이렇게 실버 버튼도 받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했던 세월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네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골드 버튼을 향해서 또 열심히 가야겠죠? 따라간다 장작들아.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뒤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 장작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남겨놨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좋은 추억들 많이 많이 쌓아갑시다. 와 이쁜 랜디 받침대. 다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